자, 이제 손바닥 위에서 급여를 하는 게 가능해지셨다면 손과 굉장히 친해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할 때는 간식 없이 해보세요. 간식 없이 손바닥을 줘보기도 하고 이렇게 똑같이 손모양을 해가지고 다람쥐에게 주면 다람쥐가 확인하러 왔는데 간식이 없다면 어? 오늘은 왜 없지? 하고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간식을 준비하셔가지고 바로 급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을 때도 있구나. 먹다 보니 없을 때도 있어. 근데 이거 또 있네. 역시 있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다람쥐가 없어도 일단은 손바닥에 다가와서 찾아보는 겁니다. 느낌이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흥미가 있기 위해서는 간식이 있어야 돼요. 간식이 있어야만 흥미가 느껴지는데 항상 원하는 것만 줄 수 없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이제는 슬슬 가져갈 때가 된 겁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간식을 주면서 뭐 옆구리라든지 머리 위라든지 살살살살 이렇게 살짝살짝 건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다람쥐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 손가락 하나가 전봇대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먹는데 옆에서 전봇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귀찮고. 근데 밥이 나오는 전봇대니까 이거는 조금 덜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전봇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는 살살 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다람쥐 입장에서는 아프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털만 살포시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만질 수 있는 단계인데 저는 이 단계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살살살살 만지는데 다람쥐가 처음엔 도망갈 거예요. 왜 이래? 왜 만져? 이러기도 하고 울지마 하고 성질도 냈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그냥 먹고 있을 때 그래 만져라 난 먹을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또 넘어갑니다. 아까 했던 손바닥 위에 급여 마찬가지로 또 손바닥을 내놓는데 우리 다람쥐가 올라왔을 때 이때가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어렵습니다. 다람쥐가 손바닥 위에 올라올 때만 급여를 하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간식이 먼저 올라와 있고 다람쥐가 찾아왔거나 간식이 없을 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다람쥐가 손바닥 위에 올라올 때만 급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람쥐가 나중에는 아 내가 여기 위에 올라와야 먹을 수 있다 하고 손바닥 위에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다람쥐가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손바닥 위에 올라오게 되고 항상 손바닥 위에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나 간식 줘. 그러면 똑같이 급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다람쥐를 손바닥 위에 올리는 방법이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응용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의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뭐 손을 준다든지 앉아 뭐 이런 것도 전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훈련 방법이요. 이제 제가 우디와 손장난을 쳤을 때의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우디 영상들 중에는 손장난 치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많았는데 방금 전까지 알려드렸던 그 과정을 똑같이 하되 손바닥 대신에 이제 손장난으로 저는 넘어간 거예요. 손장난을 치고 나서 간식을 줬기 때문에 우디 기억에는 항상 아, 이 손이랑 장난치고 나면 간식을 주는구나 하고 항상 이제 저랑 손장난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했던 겁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디가 와서 먼저 손장난을 치고 그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애매모호해지는 게 정말 장난을 치는 게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장난을 치는 게 재미있어서 저랑 놀고 싶어서 장난을 치는 건지 간식이 먹고 싶어서 장난을 치는 건지 이제 이게 좀 애매모호해지긴 해요. 손장난을 치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이 없는 방법이 되겠죠. 저는 이 손장난 치는 거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람쥐가 간식을 먹고 싶어서 손장난을 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제 손바닥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다람쥐가 이제 손만 보면 달려들어서 장난을 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걸리적거릴 수가 있고 다람쥐 입장에서도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손바닥이라는 딱 정확한 이 모양이 있어서 손이 올라오는 건 괜찮지만 손만 보면 달려들다 보니까 얘기가 다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에게 장난을 쳐야 될까? 근데 이제 치고 싶으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손바닥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훈련 과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바로 이 훈련 방법에는 꾸준함입니다. 어느 날은 했다가 안 했다가 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되돌이표가 돼가지고 다람쥐가 지금까지 훈련했던 내용이 전부 다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해야지 다람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 없이 그냥 간식 보상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다람쥐도 훈련의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훈련을 해야만 간식을 준다. 이 또한 다람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여러분에 맞게끔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주말에 쉬거나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휴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훈련도 쉬는 날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케이지에 손을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물릴 각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람쥐의 영역에 그 침범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람쥐는 자기만의 영역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지 안에 손을 집어넣을 때 항상 나는 이 다람쥐에게 물릴 수 있다라는 걸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계세요. 다람쥐와 친해졌어도 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람쥐가 변한 게 아니라 다람쥐가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무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우리 다람쥐가 갑자기 저를 미워하게 됐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람쥐가 무는 건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케이지 안에 손을 집어넣을 때 훈련할 때 손을 집어넣었는데 다람쥐에게 물렸다 그러면 보통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손 절대 빼지 마세요. 방금 저 행동에도 우디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멈추잖아요. 쳇바퀴 돌린 걸. 이렇게 다람쥐들은 빠른 동작에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 빠른 동작들을 무서워합니다. 거기다가 다람쥐가 물고 있는데 손을 딱 빼버린다면 다람쥐가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케이지 벽이라든지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인터넷 글로 봤기 때문에 저는 물렸을 때 가만히 대처를 했지만 인터넷에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된 다람쥐가 있었다라는 글을 봤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죠. 주인도 다치고 다람쥐도 다치고 둘 다 다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밴드 두르면 되니까 저만 아프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물리세요. 근데 중요한 건 다람쥐가 이 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나가 너 뭐야 뱀이야 하면서 무는 건데 이럴 때는 깨물고 다람쥐도 빠져요. 이게 본능입니다. 강아지처럼 막 물고 계속 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물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빼셔도 돼요. 아프더라도 다람쥐 습성이 이렇게 여러 번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 한두 번 깍깍 깨물고 뒤로 빠지기 때문에 손을 확 빼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아프니까 본능적으로 확 빼실 수 있는데 빼더라도 이걸 길게 빼지 마시고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뒤로 물러나도 다람쥐 입장에서는 못 물는 거리가 되잖아요. 조금만 물어도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점 케이지에 손 넣을 때 제가 만든 이런 케이지는 너무 넓어서 다람쥐가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케이지 열었을 때요. 지금 이런 케이지 그 여러분이 구매하셨던 케이지라면 문이 작잖아요. 다람쥐에게 손 넣을 때 항상 반대쪽 손은 케이지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람쥐가 도망을 못 가요. 근데 꼭 손만 넣고 있다가 다람쥐가 이 문틈 사이를 이 네모난 문틈 사이를 팔 타고 쏙 도망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케이지에 손 넣으실 때 손 넣고 손으로 막고 이러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다람쥐는 정말 도망을 잘 가기 때문에 케이지 문 열 때 항상 뭐 주변이 안전한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도망갔을 때를 대비해서 화장실 문이나 뭐 방문은 꼭 닫아두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훈련 시간은요 여러분이 스케줄을 맞추셔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다람쥐에 집중할 수 있을 때 훈련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쁜데 혹은 나 핸드폰 봐야 되는데 중요한 연락이 오기로 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훈련까지 진행한다면 다람쥐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캐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하실 때는 다람쥐에게 집중하시고 다람쥐를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딴 생각하고 딴짓 하지 마시고 다람쥐와 훈련하기로 했다면 다람쥐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이 훈련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고 훈련 과정은 얼마나 더 할지 이런 것 등은 다람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스케줄 상황도 다른데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때는 다람쥐 훈련하는 시간 해서 같은 시간에 반복을 해주신다면 더 좋겠죠. 다람쥐 영양 상태라든지 그 시간대는 깨어 있을 거예요. 간식 나올 시간 됐는데 하면서 다람쥐가 기다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 훈련이 다람쥐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여러분들과 다람쥐를 위한 훈련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위험해지거나 다람쥐와 트러블이 생긴다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게 하고 그 위험 요소는 전부 제거된 상태에서 이 훈련이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영상으로 이렇게 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되게 이게 간단하고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생각대로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생물이다 보니까 다람쥐마다 성격이 있고 다람쥐마다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람쥐가 잘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매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동물을 길들이는 거는 대화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게 조금 힘드실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게. 하지만 이 과정이 넘어선다면 정말 다람쥐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람쥐와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모두가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맞게 조금 변형을 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해봤던 방법이고 제가 성공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지켜주세요 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안전 내용에서는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건 따라주시되 여러분이 조금 응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 케이지에 맞게 좀 바꾸셔가지고
안전하게 다람쥐와 스킨십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왁교의 다람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왁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